안녕하세요. 건축공감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이제 새로 진행을 맡게 된 이태현이라고 합니다. 2023년 주목해야 할 젊은 건축가를 이제 새로 맡게 되었는데, 이제 새로 맡게 되면서 이제 김재경 교수님이 그동안 잘또 진행을 해주셨고 또 운영을 해주셨는데, 또 김재경 교수님에 대한 좀 특별한 좀 인터뷰를 좀 올해 이제 첫 번째 인터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김재경 교수님이 나와주셨고요. 그래서 김재경 교수님 간단한 이제 개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재경입니다.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고요. 그리고 또제 JKAER이라는 제 연구소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마 사실 구독자분들이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.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인터뷰 진행해 주시면서 여러 분들을 이제 많이 소개를 해 주셨는데, 사실 그동안 김 교수님의 작품에 대한 혹은 JKAER의 사무실에서 하는 작업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들을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, 교수님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사무소 소개와 혹은 사무실 이제 운영 철학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저는 제가 학교에 오고 나서 초반에는 뭐 특별한 게 일이 없었어요. 그래서 연구 리서치 위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실무 일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연구 위주로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뒤에 있는 목구조 연구들, 동아시아 목조건축을 재해석하는 이런 연구들을 했었고, 그다음에 그 JKAER은 뭐 김재경 건축연구소라고 하는데, 그 제가 학교의 실험실 창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인을 창설을 한 거고요. 뭐 건축사 사무소, 일반적인 건축사 사무소랑 좀 다른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연구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제가 한 연구를 어떤 건축 그 실무에 옮길 수 전환하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김 교수님 작업을 보면 굉장히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지역성을 좀 새롭게 해석하거나, 아니면 최근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목조 건축들을 현대적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있으신데, 그 대표작으로 두 작품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책으로 집이라는 작업과 빛으로 물빛나루 쉼터라는, 사실은 뭐김 교수님은 우리나라 건축계에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젊은 건축가시고, 사실은 또 목조 건축의 어떤 과거의 것들이 현대로 잘 끌고 오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데, 그 대표작에 관한 좀 소개도 부탁드리고, 네.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계기부터 말씀드리면, 아까도 처음에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, 초반에 일이 없었기 때문에, 또그 연구 위주로 했었죠. 그때 연구 주제를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, 뭐 저희 세대는 다 이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이제 컴퓨터만 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건축의 영역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. 그리고 이미 또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방향성을 갖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그래서 디자인 컴퓨테이션과 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, 디자인 컴퓨테이션이라고 어떻게 보면 현대 건축의 양대 화두 같은 건데,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주제의식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, 당연히 뭐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건축, 전통 건축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죠. 근데 한국 건축이라는 게뭐 유럽 건축도 마찬가지지만, 저희가 유럽 건축을 뭐 영국 건축, 프랑스 건축 이렇게 따로 분류하진 않잖아요. 결국은 뭐 일종의 원류들이 있으니까,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. 유럽 건축도, 서구 건축도. 근데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중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국이나 일본으로 오면서 지역성을 가지게 되고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건데,
근데 제가 받은 뭐 교육들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연구들도 그렇고 그냥 아시아 건축 중에 중국은 중국대로 따로 일본은 일본대로 따로 한국은 한국대로 따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세 개를 통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. 그래서 동아시아 목적은 주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나서 그 제가 연구한 것들을 단순히 뭐 통합적인 지역을 초월하는 그런 연구뿐만 아니고 이거를 현대건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해서 뭐 1년에 뭐 나무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런 그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서치 작업들, 뭐 조인트 리서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. 이제 그런 작업들을 먼저 세 그룹씩 하기 전에 3, 4년 동안 했었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교수이기에 앞서 건축가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것들을 건축의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방식들을 계속 찾다가 이제 세그루즈를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겨서 거기에 어떤 제가 그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것들을 어떤 총망랑 정리하는 하나의 작업을 했고 또 그런데 아무래도 건축이라는 것이 제가 아무리 뭐 3, 4년 동안 미리 사전 연구를 하더라도 그게 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제약도 많잖아요.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그 2, 3년 후에 또 제가 진주시에서 저한테 의뢰를 주셔서 빛의루를 설계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건축적으로는 더 퀄리티가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질 수 있는 건축물을 설계를 했었죠.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뭐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대표작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무로 한 거는 그 두 개가 다거든요. 그래서 대표작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제가 한 게 그게 뭐 everything이죠 그게. 그래서 아직은 대표작은 없다고 보고 조금 더 그 계속 발전을 해서 한 10년 후에 대표작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그 세그루집이나 빛의루가 이제 대한민국 건축 뭐 목조 건축 대전 뭐 이런 데서 큰 상도 받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으시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 뭐 글로벌한 어떤 상황들 뭐 해외에서 어떤 이런 지역성을 다루고 있는 건축에 대해서 더 주목받고 계신 것 같아요. 뭐 외국에서 아키데일리나 혹은 어떤 다른 건축 관련된 뭐 상도 받으시고 어떤 해외 그런 주목도 받으시는데 어떠세요? 그런 좀 반응들이 올 때 지금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어떤 지역성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잘 진행된다고 좀 느끼시는지? 건축 상이라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는 않구나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이정표까지는 아니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확신은 어느 정도 주는 그렇다고 상이라는 것 상 때문에 뭐 꼭 상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하지는 않지만 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은 이제 확신이 조금 더 이제 생기는 그런 건 확실히 있고요.